오늘이 4월 20일 김천 장날입니다. 보통 큰 도시 장날은 2일 7일, 27장 바로 갑오장입니다. 김천이 오공장인 걸 보면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중심 상업시가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은 장도 제대로 서지 않은 지례가 27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례가 5일장이 만들어질 때쯤에는 이 지역의 상권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손바닥 농부는 지역은 성주이지만 거리상으로는 이 김천 황금시장 장돌뱅이입니다. 대파나 고구마 모종, 때로는 저녁 외식을 하는 곳까지 자주 옵니다. 대파 심을 밭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모종이 있으면 사서 심으려고 장터에 갔더니 고구마 모종, 파모종, 그 외의 갖가지 모종들이 부지기수로 팔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온도 10도를 훌붙더니 모종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삽목과 같은 원리인 고구마는 우리 밭에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는 상관은 없습니다. 혼행성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봄에서 늦여름, 초가을까지는 파는 언제 심어도 됩니다. 다만 혼행성 작물이라 더운 여름, 그것도 장마기에는 좀 신경 써야 합니다. 백합과 작물 대부분 여름잠에 들어가지만 이 파만큼은 그래도 자지 않고 버팁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온갖 병, 온갖 해충 다 달려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름 장마기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린 모종은 그냥 사그러집니다. 지금은 어린 모종이라도 잘 살지만 여름에 심을 때는 되도록 큰 모종을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는 이렇게 고를 파서 늘어놓듯이 심어봤지만 텃밭에서는 공간이 좁고 금방 심어 금방 뽑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양파 심듯 하죠. 이렇게 양파 유공비닐을 깔아놓고 구멍마다 심는 것이 심는 양도 많고 심어놓은 모습도 깔끔합니다. 전문농은 생산량을 생각하여 재배하지만 우리 텃밭농은 밭 자체가 꽃밭과 같으니 보기에도 좋은 것 좋습니다. 이렇게 심는 것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들 이렇게 심고 있죠. 아직도 지나다가 유공비닐에 대파 심은 것을 보면 이렇게 심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손바닥 농장도 처음에는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본 분이란 알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똑바로 선 것이 많지만 하루만 지나도 잎이나 줄기가 꺾어지면서 뜨거운 비닐에다 하얗게 말라갑니다. 하기야 속줄기 마르지 않으면 다시 싹이 올라와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죽지는 않으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심었고 올해도 이렇게 심습니다. 그렇지만 심어놓고 보면 본줄기까지 꺾어진 놈 중에서는 깨어나지 못하고 빈 구멍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심어야 되죠. 자세히 비교해보지 않으면 조금 전과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인 것은 이렇게 헝클어지고 산만하지만 이제 보인 영상은 논에 모신기를 한 것처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보기도 깔끔합니다. 텃밭 농사 처음 지을 몇 해 동안은 손바닥 농부도 사온 모종 그대로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끝부분을 자르고 심습니다. 어느 만큼 자르느냐? 앞에서 보듯이 심어놓고 꺾어진 부분이 없도록 미리 자르고 심습니다. 많이 잘라내고 짧게 남겨 심으면 심기는 더 편리하지만 잎이 적어 광합성 양이 적을 것이고 초기 자람은 늦을 수 있습니다. 자르지 않고 많이 남겨 심을수록 이치적으로 광합성 양은 많아도 자라면 좋지만 꺾여져 비닐이 붙어 말라 죽으면 광합성은 커녕 사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르는 것은 아니고 심어놓고 윗부분이 꺾여질 염려가 있으면 그만큼 미리 자르고 심으면 심기도 편하고 말라 죽는 잎도 없고 보기도 깔끔합니다. 파모종 중에는 이렇게 트레이에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양파이든 대파이든 트레이 모종보다는 일반 단모종이 다모종 중에서도 작은 모종보다는 큰 모종이 활착도 빠르고 더 잘 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꼭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고추 모종이나 상추 모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 모종이 뿌리를 다치지 않게 심으니 훨씬 모종이 더 잘 살지만 파는 다른 작물과 뿌리 구조가 다릅니다. 알뿌리처럼 뿌리에 얼마간 수분과 양분을 갖고 있고 뿌리털도 빨리 납니다. 더구나 심을 때나 심고 나면 그들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여름과 맞닥뜨리니 굵은 모종이 견딘 힘이 낫더군요.
이렇게 뿌리틀이 다 말라도 뿌리에 물과 양분을 다수간 저장하고 있으니 잘 살고 새 뿌리를 냅니다. 텃밭 농사하시는 분이 혹시나 살지 않을까 트레이 모종을 찾으니 파는 입장에서는 트레이 파종하여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굵은 모종은 심지 말고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대파 팔지 않으면 마트에서 실파 파는 것 사서 심어도 됩니다. 가는 파, 굵은 파, 쓰임이 다를 뿐입니다. 설록 트레이 파 모종을 심더라도 이렇게 큰 것은 윗부분을 자르고 심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까지 꺾어져서 땅에 닿는 것이 없어 사름도 자람도 더 좋고 미관상도 더 깔끔합니다. 대파 모종 중 트레이 모종은 구멍수가 105구, 128구 등 구멍수를 알 수 있으니 몇 폭인지를 또 알고 또 폭의수를 알 수 있으면 유공 구멍수 파악하면 딱 얼마를 사면 되는지가 결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으로 묶은 모종은 한 단을 사면 얼마를 심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한 단이 1kg 정도 되는데 폭의수는 모종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앞에서 본 모종처럼 줄기가 볼펜 심보다는 가늘고 젓가락보다는 좀 굵은 모종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한 200개 좌우 되더군요. 이보다 더 가느다란 모종은 그만큼 개수가 더 많겠죠. 텃밭에서는 보통 유공 비닐을 폭이 120cm, 670짜리를 많이 쓰니 우리는 9m 조금 더 되는 길에 4단 심고 몇 포기가 남더군요. 이처럼 유공 비닐을 심을 때는 구멍을 파는 이 도구, 나뭇가지 꺾어서 맞는 이 하찮아 보이는 도구가 편리합니다. 지금은 손바닥 농부가 겨울 점퍼를 입고 팔을 심습니다. 마침 이슬비가 내려 오리털 점퍼를 입고 심고 있습니다. 4월 20일 겨울은 벌써 지나갔습니다. 한 손으로 구멍을 파고 미리 윗부분을 자른 포모종을 넣고 구멍을 판 꼬챙이로 주변 흙을 살짝만 묻히게 합니다. 구멍은 좀 깊이 파지만 묻는 것은 살짝. 나중에 사름이 되고 조금 자라면 위에 흙을 뿌리는데 이게 귀찮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묻으면 됩니다. 구멍에 넣는 모종 개수도 계절에 따라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 지나고 심으면 앞으로 자라는 기간이 짧은 관계로 서너 개씩 넣고 이번처럼 봄에 심을 때는 한두 개를 넣습니다. 시장에 파는 굵은 대파를 원할 때는 당연히 한 뿌리씩 넣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큰 대파를 원하지 않으니 지금도 두 뿌리씩 넣습니다. 이건 시기와 재배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하면 됩니다. 구멍 간격도 넓지 않은데 거기에다 한 구멍에 여러 포기를 심으면 너무 비좁지 않겠나 우려스럽지만 파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으니 좁은 간격에도 잘 큽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백화과인 파에게는 여름은 그들에게 지옥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병해충 다 달려듭니다. 그럴수록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그때는 피하고 장마 지나면 심는 경우에 안전하고 꼭 한여름에 심어야 한다면 견디는 힘이 더 강한 큰 모종을 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